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JS 레빗 랩 파이썬이라는 어떤 오픈소스 스크립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T이기 때문에 어떤 백도어를 생성하는 그런 도구라고 대충 이제 짐작이 갔죠. 그래서 윈도우즈 대상으로 어떤 파워쉘이나 아니면은 run dll 32 파일을 이용한 그러한 인젝션 공격의 어떤 공격 코드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클론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다음에 JS 파일 하면은 예, 됩니다. 요거는 어떤 설치도 없이요. 바로 이제 클래스 파일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공격 코드에 사용하는 그런 파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JS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을 보면은 마이너스 I 옵션은 자기 거, 예, 자기 거 공격자죠. 예, 공격자의 그런 서버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정보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사용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 공격자의 IP를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것이고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공격자 IP 놓고 그 다음에 포트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한번 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포트를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8080 포트로 이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해도 예, 상관이 없죠. 예, 메타스플로이트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간단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 싶고, 또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어서 탐지나 그런 것들 우려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메타스플로이트의 그런 메타프리터를 또 일부 기능들을 좀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했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사이트로 여기 생성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몇 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이제 명령어들이거든요. 그래서, run dll32 파일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그런 파일들을, ex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동작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들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상대방 쪽에서 요 명령어들만 실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티팩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공격 벡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에서는 그냥 이제 윈도우즈에서 실행을 명령어를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할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 요것들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배치 파일 같은 경우나 그런 걸로 배포를 해가지고 이제 게시판이나 아니면 기타 웹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배치 파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나리오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윈도우즈 상대방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네, 한번 이렇게 복사한 것을 그대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치 파일로 나중에 붙이시면은 그냥 배치 파일 실행과 동시에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있으면은 뭐 시간은 여러분들 뭐각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환경이 딱 나옵니다. 요것이 나오면은 이제 DLL32 파일들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예,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IP 컨피그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오겠죠. 예, 컨피그 해주시면은 자, 윈도우즈 예, IP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run 그다음에 read 이거는 파일을 읽는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업로드는 내가 또 다른 파일들 어떤 백도어 같은 경우나 다른 파일들을 올릴 때 예,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는
중요한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는 예,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 어떻게 보면 메타프리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과 비슷한 그런 옵션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백도어 RAT 스크립트를 소개를 드렸습니다.